안녕하세요. 뮤지션 라이프의 이선영입니다. 다들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나요?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는 게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너무 더워서 제발 빨리 끝나라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날씨가 추워지니까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드네요.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전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계획을 많이 짜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하루가 짧게만 느껴지는데요. 짧은 하루하루 열심히 보내면 알찬 1년이 되겠죠? 그럼 볼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힙합 음악을 좋아하나요? 저는 쇼미더머니 때문에 힙합 음악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게 래퍼들은 자기 이야기를 가사로 쓰잖아요. 그리고 그걸 자기 입으로 랩하는 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자기만의 철학, 가치관을 음악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런 점이 바로 힙합 음악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매력을 아주 아주 잘 드러낸 음악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얘기해볼 음악가 에미넴인데요.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야 이라는 유명한 명대사를 남긴 사람이기도 하죠. 저는 8마일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에미넴을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에미넴이 직접 주인공으로 나와서 더 영화가 설득력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에미넴의 어려운 시절을 잘 나타내는데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랩 연습을 하더라고요. 에미넴을 보고 지금의 성공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가사에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그의 가사는 마치 나보다 힘들었던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하지만 난 이겨냈고 지금 이건 너에게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흑인 래퍼가 대부분이라서 많은 차별을 받았었죠. 영화를 보니 흰둥이가 무엇을 하겠냐며 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는 에미넴을 비난하던 사람들도 그의 열정과 노력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가수로서 성공한 후에도 에미넴의 사고뭉치 기질은 변하지 않는데요. 누구라도 그의 레이더망에 잡히면 즉시 디스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까지도 말이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약물 중독과 사생활이 바쁜 관계로 에미넴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거의 방치하는 바람에 에미넴이 어린 시절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 상처가 그의 곡에서도 많이 드러나는데요. 또 힙합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어머니를 많이 원망하여 어머니를 욕하는 곡도 있습니다. 그럼 에미넴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힙합 음악을 좋아하나요? 저는 쇼미더머니 때문에 힙합 음악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게 래퍼들은 자기 이야기를 가사로 쓰잖아요. 그리고 그걸 자기 입으로 랩하는 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자기만의 철학, 가치관을 음악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런 점이 바로 힙합 음악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매력을 아주 아주 잘 드러낸 음악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얘기해볼 음악가 에미넴인데요.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야 이라는 유명한 명대사를 남긴 사람이기도 하죠. 저는 8마일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에미넴을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에미넴이 직접 주인공으로 나와서 더 영화가 설득력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에미넴의 어려운 시절을 잘 나타내는데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랩 연습을 하더라고요. 에미넴을 보고 지금의 성공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가사에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그의 가사는 마치 나보다 힘들었던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하지만 난 이겨냈고 지금 이건 너에게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흑인 래퍼가 대부분이라서 많은 차별을 받았었죠. 영화를 보니
흰둥이가 무엇을 하겠냐며 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는 에미넴을 비난하던 사람들도 그의 열정과 노력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가수로서 성공한 후에도 에미넴의 사고뭉치 기질은 변하지 않는데요. 누구라도 그의 레이더망에 잡히면 즉시 디스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까지도 말이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약물 중독과 사생활이 바쁜 관계로 에미넴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거의 방치하는 바람에 에미넴이 어린 시절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 상처가 그의 곡에서도 많이 드러나는데요. 또 힙합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어머니를 많이 원망하여 어머니를 욕하는 곡도 있습니다. 그럼 에미넴의 Kill You 듣고 올게요. Then I got a little bit older and I realized she was the crazy one. But there was nothing I could do or say to try to change it, cause that's just the way she was. They said I can't rap about being broke no more. They say I can't rap about... 에미넴의 Kill You 듣고 오셨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노래만 들으면 빠른 비트에 어깨가 들썩여지지만 랩 가사를 알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머니를 향한 분노를 직설적 가사로 표현했는데 사실 저도 어머니와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마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커서도 계속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에미넴도 같은 마음이었겠죠. 가사를 들은 에미넴의 어머니가 법정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 근데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내가 어머니가 싫어서 계속 미워하면 결국 내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절대 자신과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엄마한테 손을 내미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계속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나의 힘든 점을 얘기하는 것보다 어머니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곡에서도 에미넴이 엄마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My name is 듣고 오겠습니다. My name. 에미넴은 지금은 2000년 이후 최고의 뮤지션 중 하나가 되었지만 한없이 비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전적 영화 8마일이나 모킹버드 가사에도 언급되었지만 그는 그야말로 배고픈 인생을 살았거든요. 영화를 보면 딱히 머무르는 곳이 없어서 비닐봉지에 옷을 넣어 다니고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닙니다. 랩을 하기 전 그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텼죠. 결국 그 밑바닥의 삶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정말 힘든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루즈 유얼셀프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특히 저는 후렴 부분이 가장 인상 깊네요. 음악에 빠져 너 자신을 잃어봐. 네가 가진 순간에 절대 놓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단 한 번뿐이야. 다 날려버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네 삶에서 이런 행운은 단 한 번밖에 오지 않아. 여러분은 만약 인생을 바꿀 한 번의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그 기회가 준비된 자만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준비는 학점이니 대외활동, 토익점수 같은 것들이 아니고요. 당장 열정적으로 달려들 수 있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에미넴의 Lose Yourself 듣고 올게요. 그럼 다음 곡 에미넴의 스탠 소개할게요. 흔히 사람들은 에미넴을 천재라고 하는데 저는 스탠을 듣고 그 말을 실감했습니다. 에미넴의 가사를 보면 막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고 말이죠. 스탠이 바로 그 대표곡인데요. 저는 스탠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토리텔링식의 가사가 들을수록 흥미로웠거든요. 간단하게 내용을 말하자면요. 스탠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에미넴의 광팬이죠. 어느 정도냐면 집을 에미넴의 사진으로 도배해 놓을 정도예요. 에미넴에게 계속 팬레터를 쓰지만 답장이 오지 않자 스탠은 점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집착은 분노가 되고 점점 미쳐가게 되죠. 스탠은 자기 여자친구를 차 트렁크에 넣고 에미넴에게 가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비극적 결말이죠. 당시 언론들은 스탠의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가사가 에미넴의 매력을 더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아주 가끔 실제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상상을 하곤 하잖아요. 그걸 에미넴은 노래로 잘 풀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에미넴이 딸 바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바로 헤일리라는 귀여운 딸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에미넴은 헤일리를 끔찍이 아꼈다고 하네요. 헤일리는 엄마가 집을 떠났을 때 왜 떠났냐고 질문합니다. 몇 번이고 열심히 설명해도 말이죠. 왜 그렇잖아요. 애기들은 몇 번을 설명해줘도 다시 물어보고 물어보고. 특히 엄마가 없어졌는데 헤일리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됐겠죠. 그래서 에미넴이 계속 똑같은 이유를 설명한다고 노래 제목이 앵무새, 모킹버드가 됐습니다. 제목의 사연을 알게 되고 에미넴이 헤일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꼈어요. 노래 가사를 보면 너무 사랑해서 팔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에미넴은 팔에 헤일리 얼굴을 문신으로 새겼다고 하네요. 와, 아빠의 사랑은 끝이 없는데요. 사실 제 아버지는 무뚝뚝한 편이시라 애정 표현을 잘 못하시는데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툭툭 내뱉는 말에서도 저를 챙겨주시려고 하는 모습을 느낄 때 가끔 찡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가요? 방송 들으면서 아버지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이제 다음 곡 소개를 잠깐 할게요. 몬스터라는 곡인데요. 리안나가 피처링한 곡인데 노래를 들으면 무슨 노래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 그럼 에미넴의 몬스터 듣고 올게요. Monster, the sound of my bed. Get along with the voices inside of my head. You're trying to save me. Stop holding your breath. And you think I'm crazy. Yeah, you think I'm crazy. Crazy. I wanted the fame but not the cover of Newsweek. 리안나가 피처링한 몬스터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외국 네티즌들은 너님들은 이 모든 노래에 입을 담을 필요가 있음. 이 노래는 말 그대로 짱짱맨임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따로 뮤직비디오가 나온 것도 아닌데 유튜브 조회수가 6억이나 됐다고 하는데 역시 에미넴 효과가 아닐까요? 몬스터 가사에 보면 에미넴은 괴물과 친구라고 하는데요. 그 괴물은 누구일까요? 에미넴이 자신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바로 슬림 세이드입니다. 에미넴의 곡 My Name Is를 거꾸로 빨리 말하면 슬림 세이드가 된다고 하네요. 신기하네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나 자신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 같은 순간. 에미넴은 다른 사람들을 디스하는 자신의 모습을 슬림 세이드라고 한다고 하네요. 저도 가끔 제가 두 명인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른이 되고 싶다가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아이가 되고 싶기도 해요. 공감되는 말 같은데 멋있는 건 다 하고 싶은데 힘든 건 하기 싫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두 명씩 있는 것 같아요. 일을 잘하는 것 같다가도 내 안에 괴물이 나타나서 모든 일을 망쳐놓는 적도 있어요. 저는 내 안에 있는 괴물을 게으름, 나태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괴물은 누구인가요? 벌써 뮤지션 라이프가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의 뮤지션 에미넴의 삶과 노래는 어땠나요? 에미넴에 대해 많이 알게 됐을 것 같네요.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빛을 발견하고 악착같이 버틴 에미넴의 정신. 여러분도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할게요. 그럼 매주 여러분에게 다양한 음악가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그때도 보기에요, 제발. 지금까지 기술 제작가 송출의 유지혜 PD였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